너희 삼남매를 너무 사랑해, 엄마가. How did you do it? 혜지 씨는 이렇게 보면요, 음악에 되게 솔직하시고 오늘 인터뷰 몇 분 안 지났지만 느껴져요, 이렇게 솔직하신 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성격이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거 막. 네. 만약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걸 놓치면은 나중에 정말 후회할 텐데 네. 라는 생각이 드는 뭔가가 주어져도 그 상황에 내가 내키지 않으면 차라리 그걸 포기하는 성격이라 해야 되나? 아. 그리고 그랬던 게 되게 많고 최근에 근데 노래를 만들 때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저도 되게 평범하고 되게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서는 너무 멋이 없다, 너무 찌질하다 가사가. 아. 그래서 언프리티 랩스타를 하고 나서 냈던 돌아오지 마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은 진짜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아. 근데도 내가 이제 그거를 막 싸워가지고 냈던 게 네. 찌질하고 멋이 없고 구차하고 뭐 남자한테 매달리고 그런 모습도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이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담아냈을 때 저와 같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네.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냥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네. 다 포장하지 않고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혜지 씨 음악을 들으면은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그 찌질함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지 마도 되게 귀여운 게 막 돌아오지 마 하다가 마지막에 아 돌아오죠 나 행복해야 돼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이 네. 많더라고요. 어떤 네, 노래를 네. 들어도. How did you do it? 어느 인터뷰에서 녹음할 때 네. 그때 점점 감정이 무뎌진다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뜻이에요 일단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고스란히 곡에 담다 보니까 쓸 때도 많이 울고 네. 녹음할 때도 그게 이제 확 생각나면서 많이 울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게 그 작년에 했던 바람이라는 앨범에서 네. 녹음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우와. 이제 무뎌진 걸 제가 느낀 거죠. 되게 힘들었던 상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게 좀 이렇게 안 불러일으켜지는구나를 느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번 앨범에서 네. 두 곡 되게 힘들게 와우. 막 했어요. 아, 그 두 곡 제목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는 곡이랑 디스패치라는 디스패치 네. 우와 되게 네. 네. 그 노래 설명은 그냥 앨범으로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제가 하자면 짧게 하자면 네. 그러니까라는 곡은 이별을 하고 네. 헤어질 때는 되게 감정도 격해져 있고 아 그래 이제 그만하자 헤어지자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는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좀 뭔가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면서 잠깐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못 보는 거야? 못 본다고 이제 우리가? 네. 우리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였는데 우리가 이제 못 보는 거야?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 디스패치라는 곡은 선배님 지금 너무 멋있게 공개 연애를 하고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못했었단 말이죠. 그렇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사람 제 주위 사람들은 내가 뭐 어제 헤어지고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그걸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평소대로 웃으면서 네. 밴드를 만나야 되고 이제 노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노래를 썼고 제목이 디스패치인 이유는 디스패치 관계자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그게 사실 그렇게 막 보도가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다 몰래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공인분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추억도 없고 사실 남들이 다 하는 뭐 같이 손잡고 길을 걷는 거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네.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었어서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왜냐하면 숨어서 연애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또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이 있는 모습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네. 너가 이 우리 만남에 좀 더 책임감이 컸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 와, 그러니까 지인들한테마저 숨겨야 된다는 게 와우. How did you do it? 네, 어쨌든 그 감정들을 계속 음악에 쓰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본인한테 혹시 약점으로 사람들이 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솔직해서 나한테 문제가 된. 어디선가 문제되고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걸 문제라고 인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와, 좋네요. 이 대답 때문에 사실 다음 질문이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기도 솔직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혹시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해서요? 되게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여린 겉으로 보이기에 그런 분들한테? 네, 그걸 막 굳이 엄청 숨길 필요 없다라는 말을 혹시 하고 싶으신지? 일단 저는 그 감성적이고 여리고 이런 거는 되게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구하는 저도 뭐 음악을 들을 때나 제가 음악을 만들 때나 감성적이고 여린 것에 가깝지만 저 자신은 되게 강한 사람임을 제가 알거든요. 되게 힘든 시간들 또 돌이켜보면은 와,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것들을 다 헤쳐나왔지?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여린 거를 약점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면에 그 강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내가 너무 약하고 나는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난 너무 여리고 막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은 이제 진짜 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와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How did you do it? 헤이지 씨는 그 우리 사람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혹시 경계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일단 쉽지 않다 이거. 제가 제일 경계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익숙한 거, 뭔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네. 그 익숙해진다는 게 사실 감사함도 있게 만들 수 있고 또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다짐과 그 굳은 결심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일 수 있고 또 설레임도 있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을 막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함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편이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말 되게 이렇게 느껴져요. 음악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겪듯이 대부분 그걸 인정을 못 하거든요. 저도 한때 되게 많이 그랬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혹시 있나 궁금했어요. 아니면은 무조건 현재에만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지. 현재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당분간은 이제 제가 가수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 본분에 충실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열심히 만들고 부르고 또 사람들과 만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와.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그 방향들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미래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길들이 있지만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지금 일단 이런 느낌이네요, 전체적으로. 멋있다. 근데 이제 자녀 얘기 나오고 결혼 얘기 나오는데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태어날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다 생각했을 때 그 친구한테 혹시 영상 편지 그냥 편하게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 안녕. 엄마 29살 때야. 얘들아, 안녕. 아, 다시 할래요. 얘들아, 안녕. 엄마야. 진짜. 어떡해. 나 너희를 어쨌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희가 만들어진 곳과 처음으로 살았던 터전이 바로 이 엄마잖아. 엄마는 너네의 집이자 고향이니까 언제든지 힘들 때 그리고 지칠 때 쉴 수 있는 곳이 엄마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이해 못할 일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는 이거를 약속할 수 있고 항상 너네를 믿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사랑해. 제가 세 명을 낳을 거거든요, 아이들. 자꾸 얘들아 라고 했어요. 예. 너희 삼남매를 너무 사랑해, 엄마가. How did you do it? 아, 인터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같이 How did you do it? How did you? 에 나온 소감과 보신 시청자분들께 뭐 인사 한마디 길게 해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우선 제가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혼자 나와서 네. 집중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스윙스 선배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봐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대화 속에서 또 힘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스 선배님을 통해서 아, 헤즈 씨를 통해서 아, 저도 진짜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 갑니다. 아, 감사해요. 예, 네. 되게 좀 착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헤즈 씨랑 같이 아, 있으니까 네. 감사해요. 헤즈 씨 정말 팬이었는데 더 팬 됐습니다. 더 팬 됐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이지 She's Fine 정규 1집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시고요. 정말 영혼을 앨범에 음악에 항상 잘 담아내시는 분이고 이미 팬들 너무 많으시지만 더 많이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w did you do it? 헤이즈 편이었습니다. 박수! 아, 미안해. 하나 꼭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해주세요. Yeah, thank you!